국산 기술로 첫 개발에 나선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해 7월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CJ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무사히 날아올라 2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미사일 분리와 발사에 기총 발사 등 전투 성능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KF-21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가 찍혔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전투기로서 기본적인 기관포 사격이나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과 같은 이런 무장 탑재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판정은 당초 계획보다 반년가량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전투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KF-21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은 저고도와 고고도, 초음속 같은 전 비행 영역에서 안정성과 성능을 추가로 시험하게 됩니다. 공중 구비와 공대공 미사일 유도 발사, 전자전 장비 시험도 준비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양산과 함께 시험 비행을 계속 이어나가 오는 2026년 최종 전투용 전사 판정을 받고 군군에 유도할 계획입니다. KNN 정경입니다.